함께해요 희망을 향해 함께 소통이 가르고 공감이 넘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은행들. 그 안엔 은행원과 고객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해요. 하지만 고객 은행원만 몰라요. 은행원 생각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에 들렀더니 아,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누고 싶은 이 부드러운 은행 커피.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가 일반 커피라면 이 커피는 티오피아. 야, 여기 사탕 있다. 좀 챙겨라. 물론 그중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 점심도 못 먹고 회사로 가야 되는 건가? 짜증이 나요. 순간 울리는 설렘의 소리. 바로 내 앞번호 고객의 호출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려요. 뿐만이 아니에요. 완벽한 시간차 공격처럼 꽃미남 은행원 창구의 손님이 이내 자리를 떠요. 정말 기다림 끝에 낙이 오나 봐요. 드디어 차례가 됐어요. 저 숫자판에 1039번이 뜨고 상큼한 목소리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 기다려요. 그러나 숫자판의 번호는 변화가 없어요. 직원은 컴퓨터만 들여다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일어나고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 기다림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따 불친절 사원으로 홈페이지에 확 올려버릴까 고민에 빠져요. 지점장님 계시지? 오 마이 갓! 뭐 이런 짜증나는 시츄에이션이! 난 30분도 더 기다렸는데 온몸으로 나 돈 많아요 하는 저 아줌만 지점장실로 직행해요. 가진 사람만 대우하는 이 세상이 싫어요. 은행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이참에 다른 은행으로 옮길까 생각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없는 데가 참기로 해요. 생전 처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아직 취업 준비생이지만 알바비라도 알뜰히 모을 꿈에 부풀어봐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참 좋은 기업 은행입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마치 이런 날이 오는 걸 알았다는 듯 나를 반기는 은행원. 통장 만들러 왔다는 말에 우는 얼굴로 신분증을 달라는 은행원. 오늘따라 정말 예뻐 보여요.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내밀고 통장이 나오길 기다려요. 네. 그런데 작성할 서류가 있대요. 작성해 주시고 여기 서명하시는 곳에 서명해 주시면 되세요. 친절한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동일한을 체크하고 열심히 서류를 작성해요. 고객님 혹시 체크카드는 안 필요하세요? 그 사이 이쁜 은행원 누나가 체크카드는 필요하지 않냐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현금 출금도 하고 여러모로 쓰기 편하다는 친절한 설명이 날 위한 배려 같아요. 아, 그런데 오 마이 갓! 또 다른 종이를 내밀면서 써달래요. 이것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또 한 장? 은행 이것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아, 또 한 장! 계속해서 끝도 없이 서류를 내밀어요. 겨우 통장 하나, 체크카드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쓸게 많냐고 하면 죄송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지? 내가 알바 인생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살짝 기분이 상해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친구는 이 은행에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더라. 나는 혹시 안 되냐 확인해달라고 말해요. 하지만 컴퓨터를 잠깐 두드려본 은행원이 난 수수료 면제 혜택 대상자가 아니래요. 네? 아 왜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면 급여이체라든지 다른 추가 거래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추가 거래가 없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기업은행 거래한 게 몇 년인데 그 정도도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스마트폰 어플이 뭐고 도무지 귀에 도저히 안 들어와요. 통장 정리 다 됐고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걸 알았는지 직원이 예쁘게 포장된 걸 내밀어요. 아, 기분 풀어주시고요. 은행에서 선물을 받다니 기대도 안 한 이 시츄에이션에 마음이 풀어져요. 은행원 탓도 아닌데 내가 너무 투덜거렸나 미안해져요. 예쁜 포장 안에 뭐가 들었을까? 포장지보다 더 예쁜 게 들어있겠지? 부푼 기대를 안고 선물을 뜯어봐요. 그런데 오마이갓! 겨우 우산이라니! 아, 집에 안 쓰는 우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싼티나는 걸 주나. 은행원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싹 가셔요. 희망지점에 올 때마다 하대리를 찾아요. 며느리 삼고 싶을 만큼 친절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주니까요. 오셨어요 고객님? 하대리가 없을 땐 다른 사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대리는 어디 갔나요? 내일은 하대리가 처리해줘야 하는데 하고 자리에 앉아요. 그럼 곧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대리에게 전화래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하대리가 나를 반겨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고객님,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VIP인 내가 특별히 찾는 직원이니 실적이 또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번엔 은행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지금 막 고객을 보는 박 과장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해요. 박 과장, 대방물산 섭외권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는 거지? 이번 주 대출이 꼭 돼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본사에 승인 올린 건 서류 누락됐다고 오늘까지 꼭 보내달래요. 잊지 마세요. 대방물산 섭외권,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고객, 본사에 올린 승인 서류 누락 등등.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님은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앞엔 안 계시지만 먼저 처리해야 하는 다른 고객님들과의 약속도 소중하니까요. 누가 봐도 나 가진 여자예요 싶은 손님이 은행으로 들어와요. 그 유명한 진상 손님이에요. 우선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고객님? 제가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 계시지? 지점장님 계시지? 하면서 무작정 지점장실로 가려고 해요. 아무리 VIP라도 그렇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다니 이럴 땐 내가 직접 지점장님 방으로 안내해드려요. 안 그랬다간 새로운 버전의 진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VIP 손님들의 기본 매너가 아쉽기만 해요. 이번엔 이정은 계장 창구로 가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묻자 고객님은 통장 만들러 왔어요 해요. 순간 지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요즘 통장 개설할 때 받는 서류들이 많죠. 그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서명날이 꼭 좀 확인해주세요. 이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 반송되고 지점 경평에서 감점됩니다. 꼭 명심들 해주세요. 지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서류를 챙겨 작성을 부탁드려요. 고객님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체크카드도 만드신다고 하면 또 서류를 챙겨 작성을 부탁드려요. 그럼 이것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같아. 하지만 한 장 한 장 서류를 내밀 때마다 고객님 표정이 굳어가요. 서류를 작성하는 고객님 얼굴이 빨개요. 제 얼굴도 덩달아 빨개요. 고객님 이것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맞다. 홍 계장은 계좌 IT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해달라는 고객님의 부탁을 받아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 마이 갓, 고객님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 이걸 어쩌지?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하지만 말해야 해요. 네? 이런 걸 잘 해결해야 진정한 은행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도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역시나 고객님은 화가 나셨어요. 스마트폰 어플을 쓰면 1년간 수수료가 면제라는 설명도 소용없어요. 이럴 땐 고객님의 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통장 정리 다 됐고요. 그때 마침 미리 준비해놓은 고객용 사은품이 떠올라요. 하지만 겨우 우선으로 고객님이 마음을 푸실까 싶어요. 샤방샤방 고급스럽고 때깔나는 최상의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사은품 구매에 쓸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은 사치일 뿐이에요. 어디선가 배꼽시계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처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칼통은 놓치고 가셔야죠. 네. 대리님, 시장 가시죠. 빨리 식사. 인턴 사원이 빨리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라고 해요. 이때가 아니면 꼼짝없이 끼니를 걸을 수도 있으니 얼른 다녀오기로 해요. 식당에 가보면 팀장님이 미리 주문하신 찌개가 다 식어 있어요. 좀 일찍 오지. 식어서 어떡해. 괜찮아요. 빨리 먹고 좋죠 뭐. 뜨거우면 빨리 먹을 수 없으니 식은 게 오히려 고마워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알았어. 빨리 갈게. 점심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시게 된 지 오래예요. 아. 나만 찾으시는 고객님이 고맙긴 하지만 내가 없을 땐 다른 직원에게 일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아주 가끔 들어요. 은행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고객, 은행원만 몰라요. 은행원 입장도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 다른 고객과 은행원의 입장.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감동하는 순간을 아주 가끔은 마주하게 돼요. 통장 나왔습니다, 고객님. 오해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은행원의 아주 작은 정성에 따뜻해지기도 하고.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고객님 힘내세요. 날씨가 빚어낸 우연에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기도 해요. 일 때문에 끼니까지 걸을 땐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렇게 사나 싶다가도. 아, 나 은행이다. 아, 무슨 은행은 당연히 기업은행이지. 너희 회사는 기업은행 거래 안 하냐? 그럼 기업은행에서 급여 통장하고 카드 좀 만들어. 고객님의 칭찬 한마디에 마냥 행복하고. 기업은행 아니냐?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들어왔네요. 이사장 잡아놨는데 은행들마다 일주일은 걸린다고 하고 이걸 어쩌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이, 아닙니다. 대출 승인 빨리 나서 저도 기쁘네요. 그래서 준비한 특별 선물. 네? 짜잔! 제가 결혼정보업체에 다니잖아요. 올 가을에는 과장님도 꼭 결혼하셔야죠. 아이,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런데. 아, 나 어떡하나. 아, 어서 받으세요. 내 작은 노력에도 고마워하는 고객님을 보면 은행원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돼요. 이해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찾아주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 직원들은 늘 고객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IBK 기업은행을 고객의 희망이 자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저희 기업은행과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항상 고객님을 생각하는 저희 마음 잊지 말아주세요.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지. 희망은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희망은 행복한 우리 집. 희망은 희망은 평생의 IBK.